기어타임즈. 멕시코 밴드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색상이 아주 예쁘네요. 타코 먹고 싶다. 아우, 무슨 소스 느낌도 좀 나고요. 소스 느낌도 나고 그리고 약간 산호 색깔 같기도 하고요. 오늘의 색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시픽 피치입니다. 퍼시픽 피치. 그러니까 복숭아잖아요. 복숭아. 태평양 복숭아. 무슨요? 그러네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냠. 퍼시픽. 네. 냠. 퍼시픽 피치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요 픽업이 달라요. 기존에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플레이어 시리즈, 플레이어 플러스 말고 그냥 플레이어 시리즈에서 원래는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재즈 베이스 픽업이었는데 지금은 플레이어 퓨어 빈티지 64 재즈 베이스 픽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사운드 차이가 날 예정이고요. 컨트롤도 바뀌었네요. 픽업만 바뀐 게 아니고 볼륨이 원래 2 볼륨 원톤으로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기 스택 되어서 그 노브 감싸고 있는 형태 있죠. 그래서 2 볼륨 2톤으로 그 픽업이랑 컨트롤 노브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건 스커드 전이었는데 꽤 오래됐어요. 재즈베이스 포페로 모델이 포페로 굿 플레이어 스탠다드는 꺼져라. 굉장히 강력한 한 줄 평이 나왔네요. 9.5, 9.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냥 메이플 모델, 이거는 포페로 모델이고 메이플 모델은 플레이어 굿 플레이어 똑같이 나왔고 그동안 스탠다드 뭐 한 거예요? 스탠다드 왜 이렇게 욕을 먹죠? 네, 9,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19.5가 나왔어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죠. 미펜의 기술자가 멕시코로 귀화했나? 국적을 떠나서 정말 좋은 악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그리고 이 재즈베이스 5현 포페로 모델이 9.0, 9.0 여전하다. 이것은 뽑기의 문제, 뭐 이렇게 드렸었고요. 이렇게 예전에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악기입니다. 좋은데? 플레이어 스펙 보러 살펴볼게요. 186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모델입니다. 전장은 117.5cm, 무게는 4.26kg, 두께는 42+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GM 4개, 사틴 우레탄 피니쉬, 스탠다드 오픈 기어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38.1mm, 지판은 포페로입니다. 지판 공률 241.3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미디엄 점버 프렛에 퓨어 빈티지 64 재즈 베이스 픽업 2개, 네, 컨트롤은 2볼륨 2톤이고요. 포세들 빈티지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네, 픽업 두 개 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소리 깔끔하죠? 되게 깔끔하네. 네, 톤 다 올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네, 퓨어 빈티지입니다. 톤 다 올리고 뒤에 픽업이요. 확실하네요. 소리가 굉장히 알차다는 느낌을 오. 받을 수 있죠. 뒤에 픽업 톤 내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오, 좋은 톤이네. 앞에 픽업 톤 내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픽업 두 개 다 톤 내리고 들어볼게요. 예전 6일 이슈 그거랑 노브가 비슷한데 그렇군요. 실내 한번 해볼까요? 네. 소리가 깔끔하고 아주 되게 깔끔한데.
그 깔끔하고 되게 꽉 찬 느낌이 드는 그런 정리정돈이 아주 잘 된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알리코 5에서 퓨어 빈티지로 가면서 뭐 좀 상당히 뭐 빈티지하거나 그런 옛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주 깔끔하고 스탠다드한 느낌으로 정리가 됐어요. 공간계도 좀 넣어볼게요. 이번엔 드라이브 한 번 더 볼게요. 반주를 쳐서 볼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느린 걸로 같은 코드 진행을 한번 가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주평은 부잣집 막내딸. 부잣집 막내딸. 네. 뭔가 좀 귀티나게. 네. 네. 이쁘 소리도 이쁘고. 네. 네. 뭐 색깔도 지금 저희한테 온 게. 그렇죠. 일단 약간 그런 거니까. 그 부잣집 막내딸 어렸을 때 집에서 입고 있을 것 같은 드레스 색깔. 그러니까. 네, 좋아요. 부잣집 막내딸. 네. 그 약간 곱게 자란 것 같은 그런 깔끔한 느낌과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뭐 그런 부잣집 막내딸 같은 느낌 주는 것 같네요. 저는 퍼시픽 피치 그레이트 피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피치 우리가 뭐 콩글리시로 흔히 피치라고 얘기하는 네. 인토네이션이랑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랜드 퍼시픽 피치의 네, 그레이트 피치를 자랑하는 네. 플레이어 재즈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0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8, 평균 79.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이게 일단 깔끔하기 때문에 편의성 쪽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고 전장내에 묻히기 좋고 그리고 디자인이 예뻐서 디자인 점수도 잘 나왔습니다. 이 퍼시픽 피치 컬러 바를 제대로 받았네요. 79점. 아쉽게도 80점 살짝 밑으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빈테라 2. 얼마 전에 저희가 기타에서는 이미 했는데 빈테라 2는 이제 기존의 빈테라보다 훨씬 더 빈티지한 스펙으로 갑니다. 오리지널 빈티지에 가까운 스펙으로. 기타는 혁명이었나요?
기타 되게 좋았어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막 혁명까지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빈테라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잘 충족시켜준 게 아닌가. 그리고 요즘 뭐 빈티지에 대한 니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빈테라에서도 그런 모델들이 출시가 되었다는 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빈테라 같은 경우에는 저걸 안 써요. 포페로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 스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로즈우드를 이제 다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향수에 좀 걸맞는 그런 스펙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빈테라가 쭉 순서대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와우. 네, 오늘 맥펜 특집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빈테라 2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